안녕하세요. 저는 레이첼입니다. 저는 올해 국민대학교 4학년에 재학을 예정하고 있고요. 현재는 TP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. 지금은 아무래도 인턴이다 보니까 제품 생산을 주로 도와드리고 있어서 라디에이터 조립이나 배가이나 그 외에는 재고 관리 같은 부분에서 짜잘짜잘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 인턴 초반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론 교육을 많이 해서 인턴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루 종일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최소한의 BP 교육을 받았고요. 현재는 TP팀에서 제품을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과정이나 제품의 상세 스펙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회사 분위기 자체가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편안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 작업보다는 활동적인 작업이 많다 보니까 무겁다기보다는 되게 가벼운 편인 것 같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활발하고 분위기가 퉁퉁 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희 팀 팀장님 제이스님은 카피바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피바라를 굉장히 닮으신 것 같아요. 겉모습이나 그런 것보다는 카피바라가 굉장히 사교성이 좋은 동물이래요.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두루두루 저희한테 편하게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약간 카피바라를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제가 인턴을 처음 해봐가지고 회사를 막 비교를 하기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딱딱하고 엄청 막 축 처져 있고 막 나 남몰래 약간 빚어지려고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건 둘째치고 서로서로가 너무 다 잘 아시고 서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장난도 치시고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서 그런 거가 약간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다들 편안한 분위기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약간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생일 파티 저는 이게 매달 그 형식적으로 챙기더라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다이애나 님이 저희 층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되게 예쁜 헌팅캡 같은 걸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옷 얘기를 살짝 하면서 제가 여기 회사 다니면서 약간 저의 단정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랬는데 다이애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자기 개성을 살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는 내 옷 개성을 살릴 수도 있고 자기만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단점은 일단 너무 멀어요. 너무 멀어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 되게 힘들고 고된 길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좀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다이어트 처음 한다고 다 말했더니 저보고 뭘 다이어트 하냐면서 100kg 쪄도 괜찮다면서 저보고 자꾸 마이쮸 먹을래? 마이쮸 먹을래? 이거 먹어? 살 안 쪄? 이러는데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. Bring AI right on! 바로! Bring AI right on. 바로. 생각보다 이 주변에 한식이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 칼국수도 엄청 많이 먹고 강양 불고기 갔는데 불고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의 한 바가지 막 먹고 부대찌개도 먹고 하나라도 해주시면 돼요? 하나, 둘, 셋. Bring AI 바로. 에? 정말. Bring AI right on 바로 이래도 되나요?